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시작되면서 미 증시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으로 주요 하락은 제한적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0.38% 하락했고 유가는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빠졌네요. 기술주의 하락으로 나스닥 지수는 떨어졌지만 사이버 보안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의 반가운 상장 소식도 전해졌죠. 기대 이하의 상장 실적을 보인 리프트나 우버와는 달리 최초 공모가는 주당 34달러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는 상장 당일 70.59%나 크게 올랐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새로운 개인정보 스캔들에 휘말렸네요. 마크 저커버그에게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의심되는 이메일이 공개됐기 때문이죠. 연방통상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일로 주가는 더 떨어져 1.72% 하락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이 2017년 이후 사상 최고의 원유 재고량을 기록했네요. 때문에 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글로벌 석유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OPEC 간의 감산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할리버튼의 주가는 4.57%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연례 주주총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주행거리 연장과 픽업 트럭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전체 차량 모델을 60에서 80%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테슬라의 주가는 3.61% 떨어졌습니다.